멋진 복귀전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오재일 선수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팬 여러분들 앞에 처음 섰는데 너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고 또 좋은 경기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 또 우리 이제 인터뷰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두 분의 팬의 질문을 받고 우리 오재일 선수의 답변 듣는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성 팬부터.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라팍에서 경기 뛰셨는데 삼성 팬들의 응원 분위기랑 이제 개인 응원가가 어떠신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라팍에서 제 응원가가 들려서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요. 정말 큰 힘이 돼서 오늘 좋은 경기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버님,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재일 선수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오재일 선수 보려고 경주에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살, 아 예. 아이, 잘 챙기셨습니다. 예. 예. 아, 사실 말씀드리자면 제가 몇 번 안 오긴 했는데. 올 때마다 삼성이 져가지고 제 아들 울고 가고 막 초상집이었거든요. 오재일 선수 딱 오자마자 바로 이겼습니다. 예. 네. 사실 작년까지 되게 얄미워가지고 오재일 선수 나오면 TV 돌리고 그랬거든요. 아이, 라팍에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영원히 삼성맨으로 좀 남아주시고 이사도 대구 해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버님 죄송한데 그래서 질문이 뭔가요? 아, 삼성에서 은퇴할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자, 네, 은퇴는 삼성하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또 마지막으로 오늘 오재일 선수 응원가를 처음으로 야구장에서 함께 했거든요. 우리 팬 여러분들과. 네. 마음에 드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내 응원가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수원선수 우리 오재일 선수와 함께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이제 오재일 선수 응원가 한번 끝까지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가 주세요. 오재일 부르면 안 되고 여러분들 손장으로. 오재일 숫자 1입니다. 너무 어리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또 경기가 있습니다.